잘생긴 외모에 야구까지 너무 잘하니까. 여기다가 사인 받으시라. 무조건 이건 신이 낭이에요. 쇼폼을 활용할 수 있느냐. 머리띠로 있고요. 저희 민재도 귀엽죠? 귀여워. 한갑게 팔아봐. 다음 주제는 리그 제도 변화에 대한. 시라카와. 이제 시라카와 아니에요. 두라카와예요. 아,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이 시라카와인데 삼지는 또 키움이네요. 저희가 이제 SSG에서 뛰고 계셨던 시라카와 선수를 다시 영입을 하면서 두라카와로 이제 저희는 부르고 있거든요. 시라카와 선수가 두산에 가서 경기 던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때요? 솔직히요? 시라카 화이팅! 혹시 총재님 이러한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도입하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는 어떤 선수가 있을 때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돌아오는데 뭐 한 40몇일 걸린다. 그러면 이제 전력 공백이 크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를 했는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ABS. 네. 이 변화구가 굉장히 ABS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미트를 바깥쪽으로 빼는 게 타자들한테는 많이 하네. 저 저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시즌부터 새로 보여주는데 방송사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3D 스트라이크 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야구를 더 깊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키움 팬이 또 ABS에 굉장한 수혜를 얻고 있는 게 키움 히어로즈에는 ABS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 누구예요? 바로 저희 지금 주전 포수로 활약 중인 김재현 선수인데요. 보루저지 능력이나 블로킹 능력 이런 게 빛을 발하게 됐다. 심판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경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심판들의 스트라이크 콜 판정이 일관성이 떨어진다. 퇴근존이다. 그럼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 퇴근존이다. 약간 이러면서 심판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도 받고. 근데 지금은 ABS가 딱 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선수들도 불만이 없고 팬들도 이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ABS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추정률이에요. 추정률. 우리가 지금 추정률이 99.9%까지 갔다가 지나면 잠실구장 뭐 15개인가 뭐 안 잡히고 기계 고장, 일시 고장. 우리는 추정률을 높여야 되고 이 프로그램은 이걸 그럼 어떻게 짰느냐 하면은 최근 2년간에 우리 KBO 심판들이 봐줬던 그 조언을 한 거예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규칙 중에 피치클락도 있잖아요.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롯데 선수들이 유독 피치클락 위반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인터벌이 좀 길다 보니까 선수들의 동작을 줄이면 거기에 따른 부상도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 김원중인데 가서 얘기 잘 해주세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이제 아까 말한 야구 산업이 위기로 가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피치클락을 갑작스럽게 도입을 했고 여러분 아시죠? WBC가 있잖아요. 그다음 28년도에 LA 올림픽이 있어요. 그러면 MLB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대만은 이미 금년부터 25초로 해가지고 피치클락 들어갔어요. 그래서 룰이 바뀌었냐 하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급작스러운 변화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행을 하려고 그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WBC 할 때 우리 의사가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6번 역전 상황이 나왔거든요. 6번 동점되고. 아, 그 경기예요? 네네. 롯데는 항상 경기를 길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I'm fine. 괜찮아. 조진웅 배우. 와, 또로뜨네요. 네, 또로뜹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진짜 편하게 보고 있었는데. 지방권 팀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포스트 시즌에 많이 못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전력 평준화가 좀 되면서 지방권 팀들이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지방권 팬들이 정말 많이 야구장에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되면서 정말 재미있는 리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만 하다면은 최하위 팀은 승률이 4할 이상, 제일 상위 팀은 6할 미만, 그게 돼야 가장 이상적인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년은 이제 되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종전은 신인 드래프트를 지역 연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고등학교가 수도권에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찌 되죠? 결국은 쏠림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전면 드래프트를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셀러리 캡을 해가지고 조율을 한 거,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겠죠. 아무래도 그런 게 좋아야 되고. 그 동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베이스 크기가 이번에 양옆으로 확장이 됐잖아요. 혹시 이것도 이유가 있었을지. 이제 MLB 얘기를 하면은 삼진아이면 홈런, 도루도 하고 뭐 하고 뭐 작전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무료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다양성, 좀 공격적인 야구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베이스 크기도 이제 키우고 시프트도 그래서 제한하고. 잠실 야구장 가면은 또 이제 김치말이 국수 많이 덥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같이 김치말이 국수 하나 먹으면서 더위도 좀 날려버리고 시원하게 경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구장 푸드 하면 또 고척의 크림새우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고척은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약간 따뜻한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야구장의 유명한 음식을 별명 있잖아요. 그 또 먹산이라고. 그래서 뭐 KT 위즈파크 가면은 만두, 하나 이글스파크 가면은 떡볶이 뭐 이런 거 저희 정말 많이 먹고 두산이랑 하면은 항상 먹거리가 많이 팔린다. 곰들이 원래 많이 먹지 않나? 사직구장 자랑을 한번 하자면 이번 시즌부터 수원의 명물 보영만두와 고척의 명물 크림새우가 사직구장에 입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직구장을 오시면 수원과 고척 모두 느낄 수 있다.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이 떡볶이 같은 경우는 저도 이글스파크 가가지고 먹어봤는데 이글스파크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뭐, 이글스파크 떡볶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약간 좀 꾸덕한 떡볶이예요. 그거랑 열무국수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음식을 야구장 내에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제한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팬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의 요소라고 봐요. 야구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야구장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야구장에 워낙 맛있는 게 많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약간 야구 보러 가자보다 먹으러 가자 이런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좀 궁금해. 사실 옛날에 야구 잘해도 저 정도 열기는 아니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그것도 김도영 때문에 그런가? 저는 이제 고향이 광주이기 때문에 가끔 광주에 내려가면 꼭 야구장을 한 번씩 들리는데 진짜 사람들 절반이 다 김도영 유니폼을 입고 있기도 하고 지금 보면 이제 김도영 김도영 외치면서 이제 사진 찍으러 오시는 여자 팬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그런 점들이 이번 시즌에 기아 팬들이 확실히 늘어난 게 느껴지지 않나. 저는 야구장 방문이 하나의 약간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야구장에 가면 물도 쏘고 경기도 보고 같이 응원도 좀 하면서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서 올 시즌 그 딱 타이밍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콘서트를 가는 걸 좋아하는 20대들이 비싼 콘서트 티켓 대신에 이제 저렴한 야구 티켓으로 막 3시간 동안 신나게 놀 수 있어서 그런 장점 때문에 야구장에 방문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어린데 이제 야구까지 잘하는 스타 선수들이 있어서 이번 KBO 흥행에 가장 큰 영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야구만 잘하는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플레이도 잘하고 은행이나 뭐 사생활이나 많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선수 하면 정말로 즐겁다. 기분 좋아진다. 이런 선수가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소감 듣기 전에 플레이께서 마케터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와!
오늘 일단 이렇게 총재님과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일인데 저희들의 20대 시선에서 야구에 대한 즐거움을 총재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ABS 도입이나 피치클락 이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들으니까 더 흥미롭고 이런 관련 장면을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케터 활동을 하면서 궁금증이 좀 많았는데 오늘 이제 총재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리그가 더 흥행을 하고 발전이 돼서 KBO 1,000만 관중을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양분 삼아 저희 마케터들도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테니 KBO 대학생 마케터 스트라이크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야구에 많은 호응을 할 줄을 몰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홍도가 좋은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